평행 세계의 닥터 스트레인지, 일명 디펜더 스트레인지와 함께 괴물에게 쫓기는 차원 이동 능력자 아메리칸 차베즈. 둘은 괴물을 잡기 위해 비샨티의 책을 이용하려 하는데 눈앞에서 괴물에게 막혀버리고 스트레인지는 괴물을 가뒀지만 이길 수 없을 거라 판단, 차베즈의 능력을 자신이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괴물이 스트레인지를 공격. 차베즈 또한 잡혀버리는데 위기의 순간이 오자 능력이 발동되었고 스트레인지의 도움으로 또 다른 차원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꿈에서 본 닥터 스트레인지, 개꿈이겠거니 생각하며 전 연인이었던 크리스틴 팔머의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Yeah, Christine, never stop caring about us. It was never gonna work out between us. You have to be the one holding the knife. 씁쓸한 마음이 들었지만 마음을 정리하려는 스티븐.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괴물이 나타납니다. 괴물이 노리는 것은 이쪽 세계로 건너온 차베즈.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일단 괴물을 퇴치하는 것이 우선. 소설어 수프림 웡도 나타납니다. 화려한 마법 다 어디 가고 밧줄을 쓰는 게 아쉽긴 하지만 스트레인지의 임기응변으로 괴물을 처치했고 차베즈의 이야기를 듣게 된 스트레인지는 꿈이 다른 차원의 자신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디펜더 스트레인지는 어느 옥상에 묻혀 있었습니다. 급한 대로 시체를 묻어버린 후 원인을 찾아보는데 두 괴물 모두 룬이 있었다는 사실에 스트레인지는 그와 관련된 스칼렛 위치 완다를 찾았습니다. Apples. Right? And sooner or later you'd show up wanting to discuss what happened at Westview. 여기서 웨스트뷰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드라마 완다비전을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인피니티 워에서 연인 비전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했던 완다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 웨스트뷰라는 마을로 가 일명 헥스로 불리는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완다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기에 사람들을 조종하고 가짜 비전과 아들 둘까지 만들었었죠. 이후 다크홀드라는 흑마법사를 든 어느 마녀가 찾아와 완다의 힘을 빼앗으려 했는데 마녀는 되려 완다에게 당했습니다. 마녀가 죽으면서 다크홀드는 완다의 손에 들어갔죠. 그리고는 사람들을 풀어주게 되었는데요. 완다는 스트레인지를 속이려고 했지만 스트레인지는 다 알고 왔습니다. What if you brought America here? And I can protect her. You never told me her name, did you? 다크홀드로 엄청난 힘을 얻은 완다의 짓이라는 것을 말이죠. 완다의 목적은 차베즈의 능력을 빼앗아 비전과 아이들이 있는 다른 차원에 가는 것. 능력을 빼앗기면 죽어야 하는 차베즈를 지키기 위해 스트레인지는 마법사뿐 아닌 다른 마스터들까지 집합시켰습니다. 이것은 홍콩과 런던 생태. Whatever the Sorcerer Supreme asks of us. 그리고 살벌한 분위기에 완다가 나타났죠. Choose your words wisely.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보는 스트레인지. Wanda, you are justifiably angry. A hole through the head of the man I loved, and it meant nothing. I'll send you to a world where you can be with Christine. All might of Kamar-Taj stands against you. 협상은 결렬되어 카마르타즈와 스칼렛 위치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Those creatures after her instead of myself was mercy exhausted my patience. 물리적인 공격이 통하지 않자 마녀처럼 정신을 공격하는 완다.
타마르 타지는 무너졌고 스트레인지는 내부를 유도해 미러 디멘션에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뚫고 나오려는 완다. 완다, you have no children. Oh, but they do. I know they do. Because I dream of them. Of our life together. What if you reach them? What happens to the other you? Happens to their mother. 끝까지 막아서는 스트레인지. 차베즈는 또 한 번 위기 속에서 능력을 발동했는데요. 스트레인지와 함께 여러 차원을 건너 도착한 또 다른 세상, 지구 838에 도착합니다. 참고로 MCU의 세계관은 지구 616. Rule number one of multiversal travel, you don't know anything. It's red. Now at a discounted price. We remember, so you don't forget. I owe something. Christine, this is... We remember, so you don't forget. Where's this? Home. 스트레인지는 이동하다가 이 세상의 스트레인지, 슈프림 스트레인지의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지구 최강의 영웅을 기리는 동상으로 이 세상에 자신은 없었죠. 그를 대신하는 자는 마스터 모르도였습니다. The first guy to let me in a camaradage. He snapped and dedicated his life to trying to kill me. Oh. My brother. All right. A multiversal traveler. 616에서는 원수지간이 되었지만 이곳에서는 형제라 부르는 모르도. 스트레인지는 상황을 설명했고 모르도는 완다가 드림워킹을 통해 현 세상에 있는 완다에게 자신을 투영, 이곳에서도 둘을 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They may puppeteer this unholy doppelganger and pursue their enemies from afar. What do you know of the Book of Ashanti? The power they need to vanquish their enemy. 그런데 모르도가 준 차를 마시자 쓰러지는 둘. 모르도의 말대로 완다는 드림워킹을 시작했고 이 세상의 완다에게 의식을 이동시켰습니다. 616에서는 묶여있는 웡을 대신해 사라라는 마법사가 책을 파괴, 시간을 끄는 데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남은 마법사들을 살리기 위해 다크홀드의 출처를 알려주게 되는 웡. Legend speaks of a man where the Darkhold was transcribed, Mount Wondergord. Geona Strange는 838의 크리스틴과 마주합니다. Hello, Stephen. I assume I have you to thank for these. Help those using the Sands of Nisanti. Our universe is 838, and we've designated yours 616. You gotta let us out of here. The Illuminati will see you now. 모르도는 이 세상의 어벤져스인 일루미나티 소속, 완다는 웅을 이용해 온다고 산에 도착했습니다. You couldn't hurdle us up there. Mystic arts weren't meant to tread upon the forbidden grounds of Wondergore. 모르도는 토니가 꿈꾸던 선한 울트론과 함께 스트레인지를 일루미나티 앞으로 데려갔는데요. Called before the Illuminati, Sorcerer Supreme. You hear, Carl? 스티브 로저스의 평행 버전 캡틴 카터, 아직 영화로는 보지 못한 인휴먼즈의 블랙 볼트, 캐롤 댄버스의 평행 버전 캡틴 마블 마리아 램보, 판타스틱 4의 브레인 리드 리처드, 그리고 마침내 MCU로 넘어온 엑스맨 프로페서 X 찰스 자비에.
grateful Black Bolt doesn't engage you in conversation. Fuses and destabilizes reality. Persons you're worried about, do you seriously think I'm a bigger threat than the Scarlet Witch? We should tell him the truth. Our Strange did not die defeating Thanos. 찰스는 이 세상에 슈프림 스트레인지가 죽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는 타노스를 상대하기 위해 다크홀드의 손을 대버렸고 결국 다른 차원과 세상이 합쳐지는 잉커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838과 충돌한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소멸되었죠. 이후 일루미나티와 적을 상대하는 모든 마법이 담겨있다는 비샨티의 책을 찾아 타노스를 죽이는 데 성공. 하지만 슈프림 스트레인지의 죄가 너무 무거웠기에 일루미나티는 그를 처형했다고 하는데요. I shall miss you, my friend. I'm sorry. I'm sorry. I'm sorry. Did you tell Christine? Yes. Statue. What about the statue? The world needs heroes. 그런 와중에 완다가 침입합니다. Stop. 급한대로 일루미나티가 나서는데 I want to stop. I have children of my own. I understand your pain. Is their mother still alive? Yes. Good. There will be someone left to raise them. What could destroy you with one whisper from his mouth? What mouth? 그들 중 가장 강하다고 묘사되는 블랙볼트가 1초 컷을 당해버렸고 리드 리처드 역시 3초 컷. 캡틴 카터와 캡틴 마블이 나섭니다. 호각으로 대체하던 캡틴 마블까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겨우 동상에 깔려 죽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스트레인지는 838의 모르도가 스트레인지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크홀드를 줬다는 사실을 간파. You were thrilled when you heard I've been corrupted. Hell, you probably gave me the Darkhold to begin. 그를 흥분시켜 도주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완다를 막기 위해 나타난 찰스. Your mind is being held hostage by your alternates. 완다의 안에서 몸을 빼앗긴 이 세상의 완다를 구하려고 했지만 너무도 강력한 완다의 능력에 찰스까지 당했습니다. 스트레인지는 크리스틴에게 비샨티의 책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말했고 이제 마녀 그 자체가 되어버린 완다가 계속 쫓는 와중 The books are here, but only Steven's ever opened. Steven. Open sesame. 처음에 나왔던 비샨티의 책이 있는 영역에 도착했습니다. 완다가 오기 전에 비샨티의 책을 챙기는 스트레인지. 하지만 손에 넣자마자 완다가 나타났고 비샨티의 책은 소멸합니다. 결국 차베제의 능력까지 이용하는 완다 때문에 둘은 쫓겨났고 차베제는 완다 본체 앞에 배달되었죠. 본격적으로 차베제의 능력을 빼앗으려는 완다. 스트레인지와 크리스틴이 도착한 세상은 잉커전으로 붕괴가 진행 중인 세상이었습니다. Well, I can see why you guys were so worried about incursions. This universe is you didn't do a very good job of stopping. 잉커전의 원인은 이 세상의 스트레인지인 시니스터 스트레인지의 다크홀드 사용 때문이었죠. 둘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Guard the Darkhold in this universe and help me to communicate with my universe. Careful, not just on its reality. But maybe you could help to save mine. I was looking for a world where things were different. I had Christine where I was happy. Ever had that dream where you're falling? It was probably me. 그 역시 완다와 같이 크리스틴과 함께하는 세상을 찾다가 이렇게 된 것인데 결국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최악의 혹평을 받았던 음표 배틀이 시작되었죠.
그렇게 별로 대단하지도 않은 음표 배틀을 끝으로 시니스터는 사망, 완다는 의식을 시작. 닥터 스트레인지는 완다를 막기 위해 결국 자신도 다크홀드를 사용해 드림워킹을 하기로 합니다. 616에 있는 디펜더 스트레인지의 시체를 이용해서 말이죠. 악령들이 죽은 몸에 빙의하는 건 금지라며 나타나는데 크리스틴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린 덕분에 역으로 악령을 이용 완다의 앞까지 단숨에 날아갑니다. 간지나는 모습으로 하수인들을 날려버리고 완다에게 악플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이어 왕이 가두고 차베즈를 구하는데 차베즈는 능력을 가져가라 말했지만 스트레인지는 빼앗는 것이 아닌 믿음을 주기로 하면서 I've come here to tell you to trust yourself. I can't control it. Yes, you can. Mortal, you sent us exactly where we needed to go. 차베즈가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길 수는 없었기에 완다에게 다른 차원의 아들들을 보여주기로 했고 루이, 토비, It's the world and your mother.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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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p.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엄마로 보는 것이 아닌 마녀로 보는 아이들의 시선에 현실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다크홀드에 현혹되지 않게 자신과 함께 신전을 묻어버렸죠. I have to close it. No one will ever be tempted by the dark hold again. 스트레인지는 잠깐이나마 함께했던 크리스틴과 작별. She destroyed the dark hold in every universe. I love you in every universe. But I don't want to care for someone. Someone care for me. I get scared. Face your fears, Dr. Strange. 데리러 온 차베즈를 따라 616으로 돌아갔고 차베즈는 카마르타즈에서 마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후 스트레인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나 싶었는데 시니스터 스트레인지처럼 이마에 제3의 눈이 떠졌고 후키에서는 도르마무의 조카인 클레아가 등장. 다크홀드를 쓴 스트레인지 때문에 인커전이 발생했다며 그러니 해결해야 한다는 말과 함께 떠나는 둘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막을 내렸는데요. And we're gonna fix it. Unless you're afraid. Not in the least. 진짜 제가 정말로 기대했던 영화 중 하나인 닥터 스트레인지 2였습니다. 후기를 말하기 전에 빠트린 정보가 있는데 다른 캐릭터와 달리 아메리칸 차베즈는 멀티버스에 동일한 캐릭터가 없는 캐릭터라는 정보가 영화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모든 세상을 통틀어 유일한 캐릭터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후기로 넘어가 보자면 제가 꼭 영화 얘기를 하다보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스토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출과 액션을 중요시합니다. 특히나 히어로 영화에서는 말이죠. MCU에서 닥스의 행적을 보면 이런 저에게 당연히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피니티 워에서 타노스의 진심을 이끌어냈던 전투씬은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레전드 장면이었죠. 하지만 닥스2는 어땠냐? 맨 처음 디펜더 스트레인지가 나오는 장면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기대한 보람이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멋진 장면이 나올까?
하지만 그 장면을 끝으로 멋진 장면은 보이지 않았다. 야식장 장면에서 나온 문어 괴물 가르간토스와의 전투에서 힘을 조절할 상대도 아니고 죽이면 안 되는 상대도 아닌데 공식적인 소설어 수프림과 사실상 소설어 수프림인 대마법사 두 명이 나와서 쓴다는 마법이 밧줄로 붙잡기인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다른 마법도 보여주었지만 대단한 마법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카마르타즈와 완다의 전투. 아니 그냥 훈련을 받는 마법사들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생텀에서 마스터들까지 불러와서는 마스터들 마법은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마법사들이 기껏 하는 게 활 쏘기랑 포탄 쏘기라는 게 너무 별로였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마법 배우지 말고 군수를 배우지. 결국에 마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무한 화살 만들기가 아닌가. 정작 힘을 써야 하는 웜과 스트레인지는 구경만 하고 있고 그 결과는 마법사들의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완다가 그만큼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건 알겠는데 적어도 다른 마스터들까지 데려왔으면 마법다운 마법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마법사들이 활 쏘는 건 뭐 그렇다 치는데 대포 쏘는 장면에서 진짜 실망했고 마법사들이 활이랑 대포가 주무기라는 것에 더 실망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차베즈와 함께 차원을 넘어가는 연출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은 장면 중 하나였고 이것만은 깔 수가 없죠. 하지만 또 바로 나오는 일루미나티 장면. 다시 한번 완다에 의해 순삭되는 피해자들인데 일루미나티는 그냥 멀티버스라는 소재의 피해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냥 아무나 막 갖다가 죽여도 멀티버스를 쓰면 되니까 이런 장면이 발생하는 거죠. 세계관에서 정신계 능력이라 하면 손에 꼽을 정도인 프로페서 X도 정신공격으로 죽어버렸고 나머지는 익숙하지 않은 캐릭터들을 데려와서 한 번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도 생각은 했는지 MCU에서 활약했던 영웅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죽이지는 않아 허무하기 덜 하긴 했습니다만 캡틴 마블이라는 캐릭터가 겨우 동상에 깔려 죽는 연출은 별로였다고 말하고 싶네요. 또 이 다음에 나오는 음표 대결.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관객들이 가장 기대한 장면. 스트레인지 대 스트레인지의 장면이었는데 겨우 나오는 것이 음표 대결이라니. 진짜 대마법사 둘이 싸우는 장면이니까 엄청난 마법들이 나오겠지? 라는 생각을 저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불호였습니다. 물론 좋았던 사람도 있겠지만요. 이후에 나오는 왓이프 시리즈에서 스트레인지 둘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그게 훨씬 재밌고 우리가 원했던 연출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화판은 참 기억하기가 싫은 장면이었네요. 너무 단점만 말했지만 좋은 점도 있는 영화였습니다. 아까 말했던 차원이동 장면과 엘리자베스 올슨의 완다 연기, 마지막에 나온 스트레인지의 악령 망토 연출, 그리고 이제껏 보지 못했던 멀티버스의 다른 캐릭터를 활용하는 연출, 일루미나티의 등장까지는 저도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전투가 문제였죠. 그래도 블랙볼트와 리드 리처드를 순식간에 죽이는 장면은 처음 보는 신선한 장면이었기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잠깐 벙쪄 있었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좋은 점도 확실히 있는 영화였지만 개인적으로는 실망한 부분이 더 많은 영화였습니다. 그만큼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기대를 걸고 본 영화가 얼마 없는데 그중 기대치가 높았던 토르4와 닥스2에게 실망을 해서 그만큼 실망감이 더 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더 마블스같이 애초에 기대도 안 하면 실망도 별로 안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또 믿습니다. 이미 한번 좋은 연출로 멋진 장면을 보여준 스트레인지였으니 다음 등장에서는 멋진 장면을 보여주겠지 라는 걸요. 후기가 너무 길었는데 개인의 의견일 뿐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베베 시리즈였습니다.